네, 스타 리포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기계 기업인 TYM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리서치아름의 이동현 대표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정의원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TYM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실적의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코로나가 유행으로 미국 가정에서 이제 생활 트렌드가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정원이나 가정의 경작지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위탁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언택트 문화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직접 마당을 가꾸는 이제 비율이 빠르게 늘면서 이제 미국향 가정용 소형 트랙터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TYM의 미국향 매출도 함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좀 미국에서의 전략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보니까는 북미향 매출이 굉장하더라고요. 전략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준비를 잘 해놓고 있었죠. 그러니까 TYM 미국 법인이 TYM USA라고 있는데 기존의 현지 딜러망을 잘 확보해놓고 어떤 평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트렌드에 좋게 작용을 했고 또 2016년에 TYM이 국내 농기계 4위 업체인 국제종합기계 지분 인수를 하면서 국제종합기계 밑에 있던 미국 법인 브랜슨의 현지 법인망 확보도 유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 시장에서 성장률이 매우 좋았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 동사의 성장률이 미국 시장 내에서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성장률이 좀 어떤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구체적인 수치로 이게 딱 나와 있는 부분은 찾기 힘든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일단 미국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농기계 시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었어요. 다만 분명한 거는 그 어떤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소형 트랙터 성장세가 이제 전체 농기계 시장 성장세를 상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올해 상반기 실적이 매우 좋았는데 이 연구원님이 예상하시기에는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도 실적 전망은 어떻게 되신가요? 일반적으로 하반기, 특히 4분기는 농기계에 대한 수요 감소로 TYM을 비롯한 농기계 제조업체의 실적 비수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물론 동사의 하반기 실적 또한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서 감소하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약 한 8,700억 원, 영업이익 약 한 500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이렇게 이런 이제 그 트렌드 자체가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성이 적기 때문에 이 같은 성장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그렇고 내년까지 실적이 양호한데 그러면은 구체적인 저희의 그 신제품 전략이라든지 전략의 변화가 좀 있나요? 사실 신제품이라기보다는 자회사인 TYM ICT에서 자율주행, 뭐 텔레매틱스, 스마트팜, 정밀 농업 등을 이제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소형 트랙터에서 신제품이 출시되는 거 기대감보다는 이런 스마트팜 쪽의 사업 부문이 활성화돼서 이런 부분이 잠재력이 더 주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한국의 농기계 업체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 TYM이라는 기업이 현재 선두주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기업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는 기술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글로벌 농기계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기술 경쟁력의 차이라기보다는 주력하는 제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농기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소형 트랙터보다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은 대형 트랙터 제작에 포커스를 맞춰왔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형 트랙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소형 트랙터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수립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특혜를 입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에 한 달 정도 주가가 빠르게 올라서 일부 투자자분들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도 저희 회사 추정치 기준 2021년 PER은 16배 정도로 글로벌 피어 업체 평균 19,800 대비 할인되어 거래 중입니다. 예, 최근에 국제종합기계를 그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하면서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생기는 합병 시너지라든가 그 합병 효과는 어느 부분일까요? 네, 이제 국제종합기계는 국내 4위 농기계 업체로 농기계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엔진 생산까지 가능해서 이번 지분 확보를 통해서 국내 농기계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국제종합기계에서도 북미 법인이 있습니다. 브랜슨이라고. 그런데 이 브랜슨이 2021년 북미 농기계 딜러협회에서 선정한 선호 트랙터 1위 본문을 달성하는 등 미국 내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어서 TYM의 연결 기준 실적 성장에 더욱 기여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우주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리포트를 많이 발간하시더라고요. 이 산업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제가 우주 항공 산업을 지금 현재 포커스를 맞춰서 굉장히 좀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우주 항공 산업 관련 뉴스들이 많아요. 어제 당장 어제만 해도 하나 시스템이 영국의 저궤도 이동 통신 기업인 원앱의 지분 투자를 공시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현재 글로벌 우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올해 하반기 스타링크를 비롯한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국내에서는 누리호 발사 등 많은 산업적인 뉴스들이 현재 분포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 투자증권의 정희훈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리서치아름의 이동현 대표와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도 1167원대까지 올라갔고 IT 업종 대부분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업종 특히나 D램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어제자 기준으로 보니까 마이크론이 한 8% 정도 주가가 마이너스가 났었고 그 최근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비교를 해보면 고점 대비 한 15에서 17% 정도 다 빠졌습니다. 어제 추가적으로 나온 외국계 리포트가 있었는데 JP모건에서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하면서 반도체 시장이 하반기 가면 가격도 빠지고 안 좋을 거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IT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제 실적 발표한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어제 리포트를 또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은 좀 양호할 거다.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D램 가격이나 이런 것도 조금 최근 조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IT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를 위시한 그 밑에 그 중소형 주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음 주에 주요 일정이 많습니다. 중국 관련된 경제지표 발표라든지 그다음에 연준의 의회록 같은 발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금 시장은 사실상 뭐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시장 지수 자체도 살짝 부담스러운 국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장에서 아무래도 시가총액 비중으로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흐름들은 지수를 약간 누를 수 있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 그 두 기업이 모두 다 빠지면은 뭐 시장이 빠지는 거니까 전체적인 투심이 좀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오늘 테슬라 관련 이슈도 나왔는데 뭐냐면은 반도체 쇼티지가 2분기까지 이 차량 생산에 영향을 줬는데 그게 이제 지속될 거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차 관련된 그 공장 셧다운 이슈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 자동차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에는 부담스러운 영역으로 작용할 듯
보입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고 왔습니다. 리서치아름의 이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